그럼 세계은행그룹의 일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세계은행그룹에서 직원을 뽑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네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영 프로페셔널 프로그램. 32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1년에 전 세계에서 30명 정도밖에 뽑지 않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데요. 특히 세계은행그룹에서는 대부분 석사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제기구 초급 전문가, JPO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는 건데요. JPO란 정부가 비용을 부담해서 UN과 UN 관련 기구 사무국에 1, 2년간 수습 직원으로 파견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채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으로 컨설턴트입니다. 세계은행그룹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경제개발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그때마다 컨설턴트를 채용합니다. 계약직이라 조금은 불안정하긴 하지만 나중에 정식 직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전문가 컨설턴트로 참여해서 경력직으로 이직하는 방법인데요. 그리고 인턴십 프로그램에 지원하는 방법도 기구에 한 발 다가갈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세계은행그룹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JPO를 파견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에서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세계은행그룹에 진출해 있는 한국인 선배들은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쳤고 진출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세계은행그룹의 한국인 직원들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에서 7년째 농업경제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김지혜 씨. 네, 저희 이름은 김지혜라고 하고요. 현재 월드뱅크에서 농업부에서 Agriculture Economist를 일하고 있고 2011년도에 입사해서 지금 7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Agriculture Economist로서 제가 하는 일은 제가 담당하는 나라들이 아프리카의 유간다, 케냐, 카메룬, 마다가스카르 정도의 나라들이 있는데요. 그 나라의 농업 경제 발전이라든지 농촌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들을 이 대상 국가들과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개발 프로젝트를 정부 부처 사람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 같이 디자인을 하고요. 농업 경제 전문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지혜 씨는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JPO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은행 그룹에 들어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월드뱅크가 이제 JPO 프로그램으로 한국인 출신 사람을 받은 게 2011년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 JPO를 제가 아주 운 좋게도 이 채용한다는 거를 제가 석사를 마칠 무렵에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논문을 준비하고 이제 졸업식을 좀 준비하는 그 과정에 이제 JPO를 응시하게 되어서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한국에서 JPO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팁을 어떻게 정리해서 드리자면 저는 제가 이제 개발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갖게 됐는지 그리고 개발에 대한 나의 생각이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서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왜 월드뱅크에서 일하는 거와 어떤 연관이 되는지를 그리고 이제 제 전공에 대한 전공 지식을 좀 어필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월드뱅크에서 또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런 관심이 있고 내가 이런 부분에서 컨트리뷰트를 할 수 있다는 거를 많이 어필하고 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JPO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은행그룹에 들어온 김지혜 씨.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 들어오게 됐을까요? 어릴 때부터 외국어를 좋아하고 논쟁하는 것을 좋아해 국제법 변호사를 꿈꿨던 김지혜 씨. 학부에서 국제법을 전공하며 변호사를 꿈꾸던 중 로스쿨에 진학하기 전 로펌에서 잠시 일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 경험이 변호사가 적성에 잘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기회가 됐다고 하는데요. 대학 졸업 후 외교통상부에서 일하며 통상과 경제 분야의 재미를 느끼게 되었고 그러면서 국제금융 관련 기구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금융 관련 국제기구 취업을 위해서 석사 이상의 학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고 과감히 전공을 경제학으로 바꿔 석사 과정을 마쳤고 그 무렵 기획재정부 공고를 통해 세계은행에서 JPO를 채용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영국의 대학원과 한국을 오가며 열심히 응시한 결과 최종 합격을 받고 2011년 4월에 세계은행 그룹, 그중 국제부흥개발은행 IBRD에 JPO로 입사하게 됩니다. 영어권에서 공부를 해 비교적 영어에 대한 어려움은 덜했다는 지혜 씨. 하지만 아프리카 국가를 대상으로 활동을 해야 하는 터라 불어를 할 줄 알아야 했었다는데요. 지혜 씨는 어떻게 해결해 나갔을까요? 제 팁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사실 불어를 제가 영어나 한국어를 하는 것만큼 구사하지를 못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챌린지고 스트레스가 어쩔 때는 되는데요. 그때마다 저는 재밌는 걸 봐요. 유튜브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그 프렌치 유튜버,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그냥 들었는데 이 사람은 이 프렌치를 가르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컨텐츠를 소개한다든지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힘드시거나 영어 공부하는 게 재미가 없는 분들은 그런 어떤 재밌는 자기가 관심이 있는 거에 대해서 뭐 토론을 한다거나 디스커스를 하는 그런 매체나 요즘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거를 통해서 좀 릴렉스 하시고 공부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방학 때마다 개발도상국이나 한국의 농촌 지역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해왔다는 김지혜 씨. 그 경험 때문인지 농촌 경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혜자들의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활동을 하는 자신의 일에 보람을 많이 느낀다고 하네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케냐의 어떤 프로젝트를 제가 심사를 하러 갔어요. 그 저는 그런 심사 리포트를 쓰게 되는데 그때 이제 베네피셔리 그룹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커뮤니티에 그 빌리지에서 이 프로젝트에 수혜를 입은 그 주민들이랑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손을 들고 꼭 할 말이 있다고 저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어떤 지원금을 받고 자기가 사업을 시작해서 염소를 사고 염소 젖을 짜서 시장에 가서 팔고 그렇게 해서 돈이 많이 모이니까 이제 쿨링기를 사가지고 그 염소를 굉장히 신선하게 염소 우유를 배달하고 또 그걸로 어떤 비수를 배워가지고 요구르트도 만들고 그래서 자기가 아이들을 다 이제는 학교에 보내고 자기가 남편 눈치를 보지 않고 돈을 쓰고 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저 사람의 삶에는 많은 영향력이 있었구나 이런 거를 느끼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렇게까지 어떤 한 사람과 대면을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들어볼 기회는 많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피부로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엔 세계은행그룹의 선임 인사 담당관으로 7년째 근무하고 있는 최용준 씨를 만나볼까요? 예를 들어서 채용을 해도 한국 대기업에서는 공채 인사부에서 쫙 돌리고 끝내고 여기에서는 각 부서별로 필요한 자리가 있을 때마다 공고를 내면은 그 자리에 대해서 그냥 채용을 하고 그럼 저는 인원 계획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지금 채용을 해도 좋다 아니다 이런 채용을 하면은 어떤 식으로 어프로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어드바이저를 하는 역할을 하죠. 사실 2011년 초반에 제가 저 회사를 좀 옮길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몇 개 회사랑 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우연히도 링크드인이라는 그 소셜 네트워킹 그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서 있는 제 프로파일을 보고 영국에 있는 서치펌에서 연락이 왔어요. 월드뱅크에 이런 포지션이 있는데 혹시 관심이 있느냐. 사실은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월드뱅크는 빅네임이니까 당연히 관심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채용 절차가 진행이 되게 됐었죠.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용준 씨는 평소 한국에 있는 후배들에게 해줄 말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자신이 몸담고 있는 세계은행그룹에 한국인이 강점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분야가 많다고 하는데요. 한국에 있는 많은 IT 인력들이 특히 우리나라 강한 부분들이 애플리케이션 디벨롭먼트, 그다음에 뭐 사이버 시큐리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월드뱅크에 오고 싶다면은 많은 기회들이 열려 있죠. 단 제가 여태까지 제 개인적인 경험을 했던 거로 보면은
국내 공학, 공대에서 전산이나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분들이 언어적인 장벽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국에서 이과에 있는 고등학생들이나 아니면 그쪽으로 진출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공부하고 있는 젊은 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본인 전공 공부 굉장히 중요한데 해외에 나가서 일을 하겠다. 국제기구에서 뭔가 greater good을 위해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영어를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영어가 쉽지가 않아요. 최근 국제기구는 최용준 씨처럼 현직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후에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서 경력직으로 들어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곧바로 현장 투입이 가능한 경력이 있는 인재를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계 은행 그룹의 인사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 최용준 씨나 국제 부흥 개발 은행 IBRD에 근무하고 있는 김지혜 씨. 두 사람 모두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일을 할 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쌓고 들어와야 한다는 것인데요. 학위와 입사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세계 은행 그룹의 특성상 직원의 대부분이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고 박사 학위 소지자도 30%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충분한 실력은 기본이고 그 열정을 바탕으로 한 자신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만나볼 최지연 씨는 자신감을 자신의 취업 성공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개발도상국의 민간 부분 지원을 담당하는 국제금융공사 IFC에서 지원 대상의 신용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 최지연 씨. 지원 씨는 자신의 세계은행그룹 취업 성공의 이유로 자신감을 꼽았습니다. 그 자신감은 취업 인터뷰를 할 때 빛을 발했죠. 이제 채용 공고를 이렇게 보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한다,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거를 공부를 잘 해가셔야 돼요. 팀에 있는 사람한테 미리 어프로치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찾고 있나 공부를 해야 인터뷰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더 어필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인터뷰에 가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내가 이런 일을 했었고 그리고 너네가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나보다 이 너네가 찾고 있는 인재상에 적합한 사람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뽑아줬어요, 저를 믿고. 자신감을 무기로 세계은행 그룹에 들어온 최지연 씨. 지원 씨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그 길을 따라가 볼까요? 개발도상국에서 금융업에 종사하셨던 아버지를 따라 캄보디아나 미얀마 같은 낯선 땅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던 최지연 씨. 미국으로 대학을 진학하면서 아버지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다닐 때 세계은행 그룹에서 나온 채용 설명회를 접하고 IFC의 컨설턴트로 지원, 단기 프로젝트 3개월 계약직으로 시작해서 6개월, 그리고 또다시 1년을 연장했고 정확하고 빠른 일처리로 실력을 인정받아 정규직 스텝에 도전, 결국 IFC의 정직원이 됐습니다. 자신감 충만했던 지원 씨지만 국제기구 취업 후 업무에서 어려움을 느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IFC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각 다양한 국가에서 살아봤어도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문화가 한 공간에 이렇게 다 섞여 있는 거라서 처음에 왔을 땐 적응이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적응이 좀 안 됐고요, 처음에는. 근데 시간 많이 지나고 이제 사람들이랑 많이 부대끼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뭔가 문화는 다르지만 이 사람이 의도한 바는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를 조금씩 깨달으면서 괜찮아진 것 같아요. 문화 적응. 단기 계약직 컨설턴트로 시작해 한 계단 올라 정규직 스텝 자리에 오른 최지연 씨. 국제기구 입사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그건 바로 자신을 믿고 용기 있게 도전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레슈메 한 장 넣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쳐봐요. 연락도 안 하고 너는 레슈메만 넣고 아무런 노력을 안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채용될 기회가 굉장히 낮아져요.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나 또 이제 아시아권 사람들의 문화적 특성을 봤을 때 그들이 평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활발하게 훨씬 더 용기를 내서 어프로치해야 될 것 같아요. 국제금융공사 IFC에서 투자 분석가로 근무하고 있는 최지은 씨의 현실적인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최지은 씨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난 세계은행 그룹의 한국인 직원들은 공통적으로 국제기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실력은 물론이고 실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신만의 특별한 경력, 거기다가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자신을 드러내려는 노력 또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요. 이런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있다면 세계은행 그룹의 한국인 직원들을 위한 자리는 결코 적지 않은 편이라고 합니다. 세계은행 그룹은 전 세계의 직원이 1만 5천여 명에 달하는 커다란 조직이지만 그중 한국인은 81명에 그쳐 우리나라 지분율이 한참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기회가 있다는 뜻이겠죠? 만약 여러분이 세계의 빈곤을 구제하고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일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목표를 세우고 나만의 특별한 전문성을 갖추려고 노력하세요. 세계은행그룹이 이 문을 활짝 열고 노력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